오늘은 순하리 차량으로 LM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아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차량인데요. 천정 우드 등과 모니터를 제외한 실내 커스텀을 맡겨주셨는데 바닐라 원톤으로 새롭게 완성된 차량으로 컨버전 금액은 부가세 포함 2,050만원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보러 가보실까요? 시트 포함 천정 도어 러기지 트렁크에 바닐라 색상으로 풀 트리밍 되어 있고 3열에는 기존 독립형 시트에서 침대형 리무진 시트로 교체 넓고 아늑한 실내를 연출했습니다. 차량 탑승 전에 바닥을 먼저 보여드리면 평탄화 작업을 하고 바닐라 원톤 인테리어답게 바닥도 화이트 대리석으로 시공해서 일체감을 줬는데 깔끔하면서도 화려해 보이는 게 엄청 비싼 차 같죠? 영상 초반에 스킵해보는 분들이 갑자기 이 차 뭐야?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차량은 카니발 하이리무진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실내를 보시면 실내가 순정 한타와는 많이 다르죠. 시트의 크기부터 디자인 편안함까지 두루 갖춘 저희 LM 시트만의 장점인 전동 의전 시트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의전 시트는 맞춤 제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고객님과의 1대1 오더를 통해 가죽 색상부터 크기, 쿠션의 강도를 맞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전동 의전 시트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앉은 자리에서 컨트롤이 가능해야겠죠. 시트에 앉았을 때 손 닿는 범위 내에 각종 컨트롤 스위치가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옆면에 도어 윈도우 스위치부터 시트 컨트롤, 열선 통풍, 그다음에 USB 충전 포트, 냉 온코 홀더까지 여기 암레스트에서 편하게 조작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3열은 침대형 리무진 시트로 작업했는데요. 정말 간이 침대처럼 등판이 180도 풀플랫이 되기 때문에 쫙 눕혀놓고 침대처럼 사용하고 때로는 시트로 사용하신다면 활용성이 더욱 좋겠죠. 또 레일 개조를 통해 시트가 앞뒤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그룸도 넓게 조정하실 수 있어서 원래 순정 상태보다는 더욱 편리하게 3열을 이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1열은 운전자의 안전과 피로감을 고려해 버킷형 리무진 시트로 제작했는데요. 양쪽 버킷이 감싸듯이 잡아줘서 쏠림을 방지해줍니다. 트렁크 공간은 싱킹 시트를 탈거한 자리에 수납함을 시공해서 평소에는 수납함에 넣어 위쪽은 깔끔하게 유지하시거나 짐이 많을 땐 위아래 모두 수납하셔서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저희 LM 시트에서 차량 출고부터 컨버전까지 같이 하셨다면 더 좋은 사양을 더 좋은 가격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